8점차. 안드루 해밀슨 13득점째. 에드워즈의 석점 도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맥클린 리바운드. 다시 에드워즈에게 맥클린 스크린 1렙트 포키한 덩크를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그렇죠. 한오빈과의 피켄롤도 있지만 에드워즈와의 피켄롤도 있거든요. 예. 맥클린 선수가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KCC만 만나면 신바람을 내고 있는 버넌 맥클린의 포키한 덩크였습니다. 자, 환상적인 두 외국인 선수의 인류 플레이였습니다. 40대 31. 자유투 이후에는 항상 프레스. 지금 들어와 있는 김준 선수가 넘어졌었고요. 휘슬 반응 없었습니다. 김준이 그러나 방해를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최연수의 빠른 패스. 에드워드 스쿼드! 오려오니 분위기를 지배하고 갑니다. 1쿼터에만 11득점으로 속공을 올렸는데 오늘 속공이 굉장히 좋습니다. 속공 최하위 팀답지 않게 오늘 그 스피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원했던 그 속공이 오늘 KC 상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